먼저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축복 시간 갖겠습니다. 창민 형제 혼자 축복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이거 아니고요. 몇 찬양? 축복합니다. 감사님도 축복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바쁘나. 예배도 못 오노. 그러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또 하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신입생 모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 상지대는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그 유승렬 선생님과 성경공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 라이브 화, 목요일날 밤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찬양 라이브 가운데에 그 교리문답 또 그 읽는 부분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성경통독 그은 10월달 일정은 10월 31일 토요일 10월 마지막 날 토요일 저녁에 시편 말씀 있습니다. 3권 4권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있으니까 그 참여해 주시고 그 지금 뭐죠?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하셔서 참여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달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휴회나 뭐또 소그룹 모임은 또다 다음 주쯤 또 결정을 해서 또 확정을 지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사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에게 화면을 넘기고 광고, 대표 광고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강사님께 광고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 있고요. 죄란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챕터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마 공부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은. 네, 그리고 두 번째 찬양 라이브 있고요. 세 번째 생명사랑 의료학교랑 네 번째 마음건강연구회를 광고하고 싶은데, 네, 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있고요. 먼저 생명사랑 의료학교는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세미나를 총세번 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고 첫 번째 세미나는 저번 달에 있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생명사랑학교 의료학교를 약간 관심 있어 했었어서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네, 정말 그 소외된 이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 일자리를 잃거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자들을 일선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치료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께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그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했나요? 아니요, 그 온라인으로 했어요. 줌으로? 줌으로 모여서. 저기 네. 강릉 그 치대 예은자매도 이거 한것 같아. 안 그래도 어, 이 네, 맞아요. 예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창민아제도 했다 하면 또 서로 또 알겠네.
네. 그래요. 요거 저한테도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네네. 광고를 못 받고 보내드릴게요. 있어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네. 사회복지사 출신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 아, 진짜요? 간사님도 함께 하시면 병원에서도 좋을 지역 것 성기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네. 이건 그렇게 또 했고요. 그 온라인으로 다음 네 하는 번째. 거죠? 오케이. 네? 온라인으로 다이 모임들이 줌으로 했나요? 어떻게 네, 했어요? 줌으로 했어요, 아, 다. 그렇구나. 그러면 네. 나도 이거 가보겠습니다. 마음건강연구에도 그 앞에 있던 생명사랑의료학교랑 같은 그,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네. 이 간사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간사님한테 뭔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거 참여하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네, 간사님께서 이 모임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좋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나님과 팬데믹 책을 2주 정도 읽고 2주 뒤에 모임에서 그냥 자유롭게 책에 대한 소감 이렇게 나눈다고 하셔서 얘기하는 시간이구나. 네, 좋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줌으로? 네, 이것도 주문으로 해요. 좋네, 좋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